올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사령탑을 교체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시즌 중에 파격적인 변화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2부 리그 팀 가운데 최초로 FA컵 우승을 거머쥐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던 전남 드래곤즈. 전남은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 시즌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 2무 2패로 16강 진출이 좌절됐고 올 시즌 FA컵도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. K리그2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. 고심에 빠진 전남 드래곤즈가 내놓은 카드는 감독 교체였습니다. 정경준 감독은 지난 4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충격에 1패를 당한 뒤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. 사실 정경준 감독이 3년 반 정도 이제 팀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즌에는 FA컵 우승이라는 큰 성과도 냈고요. 다만 저희가 꼭 성적 부진은 뭐 이런 이유만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. 현재 전남은 전 감독의 뒤를 이을 신임 감독으로 이장관 현 용인대 감독을 내정하고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감독은 전형적인 공격 축구 전술을 구사하며 용인대를 대학 축구 최강으로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전남이 시즌 중반에 감독 교체라는 다소 파격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먼저 이 감독은 프로 무대에서 지도자로서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 감독이 시즌 경기를 치러가면서 팀 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. 근본적으로 아직 전남의 선수층이 견고하게 구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감독 교체만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바뀐다고 해서 팬들의 만족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전남 드래곤즈 축구에 맞는 팀 컬러를 갖고 싶다면은 뭐 감독 교체 하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요 선수들을 팀에 잘 유지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올 시즌 1부 승격을 다짐했던 전남 드래곤즈. 하지만 올 시즌 1부 진출은커녕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을 맴도는 초라한 성적에 구단 측이 내건 카드가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지입니다.